그거. 아니, 아니. 별로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거를 찾으셔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절대 그거 안 쓰네, 친구사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국산하는 건 절대 안 써요. 그리고 우리는 대기업 제품 절대 안 팝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서민들 과부 마음 호래비가 안다고. 서민이니까 서민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중간에 있는 기업들이 잘 돌아야 서민도 잘 살아요. 위에만 잘 살았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위에 잘 살고 밑에 중산층이 별로 없어. 그게 문제. 그래서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은 우리들의 고충을 몰라요. 근데 나는 우리 각설이는 알아요. 그거를. 저는 정말 이 직업을 되게 원망했습니다. 이 어려운 경기에 만 원 들고 가서 반찬 한두 가지밖에도 못 사는 그 돈, 그것도 벌벌 떠면서 사는 돈을 저희가 그거를 빙뜨더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정말 장사하기도 쉽고요. 정말 그래요. 가수술처럼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 그냥 너네 공연해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땅값도 주고 이 텐트 이것도 치고 우리 돈으로, 이 무대도 우리 돈으로 다 의자도 대여해가지고 하나에 3,000원이에요 대여비가. 이 의자가 그래가지고 이거 물건 지금 몇 개 팔아봐야 남는 것도 없어요. 우리한테 남는 건 여러분이 순수하게 주는 공연비 고구마 남지 칫솔 이런 거요. 우리 솔직히 얼마 남는지 아세요? 2,700원 마진 남아요. 2,700. 근데 다행이에요. 깎아달라는 말 안 해갖고 그냥 만원 그대로. 여태까지 내가 그지 생활 20년 동안 깎아달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네. 많이 사면서 서비스 좀 더 주세요 소리 들어봐도 깎아달라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자, 가.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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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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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나비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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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내 시간은 이제 끝났어요. 나 퇴근해요. 아싸, 비야. 아싸, 비야, 비야, 비야. 야. 그래도 이렇게 음식관에 계시는 우리, 손님들, 음식관에 계시는 손님들, 정말 비 오는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내일은 토요일, 내일은 우리 33 카페, 우리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내일 오면 엄청 버쩍버쩍 거릴 거예요. 내일은. 그래서 내일만 바라보고 있네. 내일 오는 것들 쭉쭉쭉 빨아먹어갖고 편안하게 짓고서 가야지. 우리 이거 일요일날까지 하고요. 우리 월포 해수욕장 있잖아요. 50일간 지금 거기 하다가 왔어요. 거기에서 하다가 여기 하고 이제 또 바로 밤에 넘어가서 월요일부터 또 월포에서 합니다. 월포에서는 50일간 해요. 50일간.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죠? 청이. 청이가 지금 월포에서 혼자서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아, 청이 보고 싶다. 응? 10분 까먹었지? 그치? 내가 조도니까 나는 이 밤이 새도록 조도만이 깔 수 있어. 그냥. 그래, 난 너는 무식해갖고 그냥 맨날 진술이고 맨날 이런 거 놓고 그러니까 보면. 야, 청이가 없으니까 자꾸 너를 씻게 된다. 뭐가 끝나? 아니, 맨날 청이를 씻다가 청이가 없으니까 자꾸 너를 씻게 된다고. 나는 씻어야 될 사람이 꼭 필요한데 누가 나 부른 거 같은데. 예, 다음부터 부에 안 올게요. 알았어요, 아저씨.
물건 안 팔리니까 부여 오지 말아요. 장사 안 되니까 부여 오지 마. 우리가 장사하러 옵니까? 여러분 보러 올지. 속이 없는 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아무튼, 자, 이제는 내일 토요일. 자, 진짜 신나게 한번. 자, 제대로 돼. 공연으로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즐거운 보들이 세상, 우리 카페, 우리 가족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내일 많이 와줘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해서 우리, 자, 지금부터 제일 부러운 다리를 가지. 다리가 쫙 뻗었어요, 그냥. 내가 산을, 내가 이렇게 눈 맞추려면 사다리 놓고 타고 올라가야 되네. 그 정도로 길어요. 자, 가창력 끝내줍니다. 가수하기는 좀 미약하나마. 각소리 하기는 아까운. 그 중간 지점 있잖아. 가수하기는 조금 딸려. 근데 각소리 하기는 좀 넘쳐. 나처럼 그냥 각소리처럼 노래하면 되는데.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 뭐 할 것이야. 내면 눈깔 빠지게 생겼네. 자, 이렇게 우리가 씻고 이렇게 해야지 재밌고 그러는 거야. 우리 텐디, 너, 내 시간에 너 희생. 너의 하나의 희생으로다가 여러 사람이 웃었으면 너는 복 받을 겨? 그렇지. 나는 나 씻기 전에 도망가야지. 자, 지금부터 가창력의 소유자입니다. 정말 소름이 돋는 공연으로 여러분들 모실 겁니다. 우리 캔디 각설이님. 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 인사할 거예요. 마음이 넓으면은 이런 농담도 다 받아줍니다. 근데 까칠한 각설이들은 삐져갖고 나가서 울어요. 막. 그건 각설이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 난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한다면 빤스 벗어봐. 누나 벗 준비까지 다 돼 있어요. 벗어봐요! 네! 야, 오빠가 하지 말래잖아. 그러니까. 괜히 객기 부리다가 큰일 날 뻔했네. 누가 내라 그랬어. 아! 아무튼 우리 캔디 각설이님 저희에겐 자 이렇게 몇 분 안 계시지만 저희에게 제일 큰 힘은 여러분들 박수입니다. 자 우리 캔디 각설이님 나오면 큰 소리로 자 박수 쳐주시고요. 저는 버들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